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이번에 보여드리는 덱은요, 아트라메데스 덱입니다. 아트라메데스 덱인데요, 아트라메데스 전용 덱이에요. 네, 아트라메데스 전용 덱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일단은 얼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리는 거, 꽁꽁 로봇, 그 다음에 물정, 그리고 얼음창, 그리고 여기 있는 얼음 화살. 네, 얼음 화살 요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복제 법사, 혹은 얼리기 법사, 네, 컨트롤 법사라고 하죠. 네, 컨트롤 법사의 스타일로 진행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얼음창 둘, 만화지룡 둘, 얼음 화살 둘, 꽁꽁 로봇 둘, 수습생 둘, 산성 눕새 괴물. 이 산성 눕새 괴물의 핵심이죠. 상대편의 무기를 파괴해야 되는데, 산성 눕새 괴물로 상대편의 무기를 적절하게 파괴를 해주고, 그리고 파괴하지 않을 때는 꽁꽁 로봇이랑 물정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제 둘, 얼방 하나, 얼음의 오리 둘, 키린토 하나, 냉기 돌풍 하나, 그 다음에 메디브 하나, 그 다음에 물정 둘, 에테리얼 둘, 서브니의 누더기 골렘 둘, 눈보라 둘, 실마스랑 켈투자들은 쓴 적이 없네요. 혹시 몰라서 집어넣는 카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계속해서 얼린다는 거. 네, 본체를 얼려주면 됩니다. 본체를 얼려주면서 나머지 애들은 적절한 광역기, 뭐 눈보라라든지 뭐 요런 거, 요런 적절한 광역기로 잡으면 되고요. 저라면은 실바나스랑 켈투자드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낫죠. 네, 불기둥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불기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불기둥 빼고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둥 없이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겐 서그니의 누더기 골렘이 있고 또 복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바로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메데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는 아트라메데스. 저는 멍청하고 무능하고 실망스러운 하수인들을 해치운 자. 좋습니다. 복제 얼방 나쁘지 않은데, 꽁꽁 로봇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들이 나와줘야 되죠. 네, 얼음창 나쁘지 않고요. 얼리고 얼창. 어둠 속에서 널 기다린다. 만화지룡부터 내고요. 내가 들린다. 자, 용의 알이 나왔습니다. 저는 꽁꽁 로봇을 내야겠죠. 자, 됐고요. 이제 얼리기 시작하면은 답 없죠. 아하, 이제 얼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자, 얼려놓고, 잡아놓고, 때려놓고. 자, 동전한입. 검은 모세 드워프. 아, 뽑고요. 상당한 실력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얼리고. 제 생각에는 냉기 돌풍이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써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또 검은 무쇠 대오프입니다. 네, 이번에 통곡의 벽이 나가줘야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어요. 통곡의 벽 내주고 또 얼리고. 아, 용암악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눈보라 있어요. 네, 눈보라 있거든요. 좋습니다. 다 정리 가능하죠. 네, 눈보라로 싹 정리. 오케이, 눈보라가 이렇게 좋구나. 눈보라로 싹 정리 됐구요. 좋구요. 쳐놓구요. 좋구요. 됐죠. 완벽하죠. 정룡이 나왔습니다. 정룡이가 얘를 때리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꽁꽁이를 때리면 안되기 때문에 서구니 액을 내면 되겠구요. 그쵸. 이제부터 슬슬 여유죠. 자,
쳐놓고. 자, 또 하늘 삐삐룡. 둘 다 죽고요. 오케이, 완벽해. 용숨! 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얼음창이 있는 거죠. 자, 물정 놓고. 근데 저 분명히 그 카드를 갖고 왔거든요. 그 뭐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가진 카드 중에 그 뭐냐면 산성 늡수의 괴물이라고 산성 늡수의 괴물이라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갖고 왔거든요. 산성 늡수의 괴물. 근데 그게 이상하네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어요.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는 산성 눕스의 괴물이라는. 아, 이게 뭐야? 이게 복제되면 어떡해? 이게 뭐야? 제 기억에는 분명히 산성 눕스의 괴물이 있는데 말이죠. 제 기억에는 산성 눕스의 괴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엄숙한 애도 카드 두 장. 광기 연금 출사. 오. 자, 괜찮아. 일단은 쳐야죠. 명치 때려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잠깐만요. 산성 늪수의 괴물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뻥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산성 늪수의 괴물을 넣어놨어요. 정말로 진짜로. 자, 또 엄숙한 애도. 애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물정을 때린거거든요. 하도 화가 나서. 근데 우린 물정 또 있어. 자, 무기가 21이 됐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엑스칼리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승기는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나왔는데. 자, 지금 보면은 24까지. 네, 엑스칼리버는 나왔어요. 엑스칼리버는 나왔고. 네, 눈보라. 그렇죠, 이거죠. 눈보라죠. 이거거든요. 아, 내가 이걸 기다렸지. 자, 아무튼 마무리를 해야죠. 네. 일단 쳐놓고. 자, 아트라메데스 재밌긴 한데 쉽네요. 근데 제가 산성 눕스의 괴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 저에겐 산성 눕스의 괴물이 있다는 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로 산성 눕스의 괴물을 대게 가져왔다. 비록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정말로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정말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 용이빨을 26까지 키우면서 네, 마무리는 물정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산성 눕스의 괴물이 있습니다. 네, 안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네, 굉장히 쉬운 아이였네요, 아트라메데스.